결혼 언제 하고 싶은데? 결혼? 생각이 있어? 있어, 있긴 있어. 있다. 있는데 연애부터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이 여자다가 이 남자다 이게 딱 띠릉 한데. 그러니까 띠릉 안 한 거 보니까 우리는 결혼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가 봐. 서로 쳐다봤다. 하이야? 오. 그 아프리카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그 남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유아, 한유아. 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물어봐야 되겠다. 유아님, 홍대 얼마나 걸려요? 프락셀 밟으면 30분. 딱인데? 웬만한 게 아니라. 혹시 술도 먹나요? 네네네, 먹어요. 얼마나 먹어요? 맥주 한 캔 치킨? 광배리네. 지금 올 수 있어요? 네네,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오시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얼굴 상태 좀 안 좋은데? 형님 상태 안 좋아서 오히려 좋습니다. 그럼 남순아구도 억순해준다. 바로 감아버리시죠. 아, 밑밥 까는 거지. 왜 그래, 얘들아. 다른 말에 평소 이쪽에 타세요. 이쪽에 타세요. 이쪽으로 하지. 왔다. 맥컵새 왔다, 맥컵새. 진짜. 얼굴 톤 좀 높여주세요. 이거 잿빛 어떡할 거야. 맛있고 진짜 회장님. 네, 오늘 이렇게 바로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메이크업 동시 진행할게요, 선생님. 네, 동시 진행. 눈 감으시고요. 편하게 계십니다. 눈 감으시고요. 자, 그럼 모셔볼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인역의 한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합방 많이 해봤죠? 아니요. 안 해봤어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근데 그 캠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랑 조금 다르긴 하네. 좀 조용조용하시네. 많이 떨려서 고장났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아, 잠깐만, 남사 정신 차려봐. 나 진짜 근데 그렇게 생기긴 했다, 그 인형같이. 아, 근데 제가 샵을 안 갔다 와가지고. 샵을 안 갔어요? 네, 제가 해가지고 화장이랑 머리를. 왜요? 오늘 좀 비숙인데. 비숙이 아닌데? 몇 살이세요? 만으로 하면 23이시고 21년생 뱀띠입니다. 뱀띠? 뱀띠랑 만나라던데. 커피 드려요? 커피? 네. 첫인상 점수 하나 적을까요? 좀 사람 볼 때 첫인상으로 계속 보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두고두고 보는 스타일인지? 아, 저는 두고두고. 두고두고? 보는 스타일. 난 첫인상 그게 쭉 가던데. 아, 진짜요? 응. 그러면은 뭐 봐요? 남자 볼 때? 볼 때 인성을 제일 많이 보긴 하는데. 인성? 인성? 그리고 좀 가지고 있는 분위기? 같은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약간 뭔가 배우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야망이면 어때? 아니, 내가 근데 맞아. 그 멘트가 있어, 카페. 아, 저는 야망 있는 여자라 중전이 되고 싶어요. 제가 야망 있는 여자라 중전이 되고 싶은데? 아니, 야망 있는 그거니까. 아니, 근데 야망 없으면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 대화를 해? 지금 막 컨텐츠 하지 말자. 지금 코너 하면 약간 감이 없는 것 같아. 술 먹고 중간중간에 거기서 할게요. 술을 잘 못 먹어요? 소주도 못 먹죠? 빨개지고. 나 개빨개지는데? 아, 진짜? 근데 되게 저희 비슷한 게 많다고. 시청자들이 가서 채팅 막 치고 그랬죠? 그거 애들이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만드는 거구나. 그 애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지. 당한 거구나. 나 주사 있어요? 주사가 좀 텐션이 많이 올라가는. 부럽다. 난 오히려 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응.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야, 지금? 지금. 아니, 근데 이 여자가 아니. 아니, 네가 텐션 나도. 알았어. 아, 나도 이게 밝아. 와, 내가 근데 하긴 합방 처음인 여자한테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상형 1등으로 뽑았어요. 궁금한 거 뭐 있었어요? 아, 1등으로 왜 뽑았냐고. 그냥 남순님에 대해서 막 자세히 알고 있었던 건 딱히 없었는데 남캠 분들 중에서 가장 진짜 너무 열심히 사시고 너무, 아니 진짜로 너무 멋지시지 않으세요? 작년에 대상도 받으시고. 아니, 너무 말이 길어, 칭찬이.
아 하고 아니, 싶었어.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그냥 딱 너 또 봤을 때 진짜 얼굴 이쁜 얼굴인데 그걸로 끝낼게. 진짜 이쁜 얼굴이야. 살 난 2, 3kg 찌면은 진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찌워줄까? 찌면? 응. 어떻게 찌워주는 거지? 연애하면 살 찐데. 너 하루에 한 끼 먹지? 응. 그럼 식욕, 성욕, 식욕, 듣고 있었어. 성욕, 수면욕, 성욕 1등이고 그 다음. 아니. 말했잖아 이미. 아. 말한 거잖아. 아 말한 거지 이 정도. 어 성욕이 먼저고. 그 다음 이제 식욕. 아 에이, 아니 수면욕. 식욕이 제일 없는 것 같아. 먹는 거 되게 좋아해 사람. 나 먹는 거 좋아하지. 엄청 좋아해. 나 특히 밀가루 라면 되게 좋아해. 어 라면? 어. 오 안 먹을 것 같은데. 뭐야?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데? 라면이긴 해. 나도 라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라면 먹고 갈래? 라면만 먹어. 라면 먹고 갈래? 응. 너 빠르다 진도. 미안해. 내가 아니, 이게 명시라 그래. 병! 내가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좀 병신이야. 누가 그래?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지? 아 X다! 누가 그러는 거야? 아 그걸 어떤 연애 고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 근데 너도 두고 본다며. 두고 본 거 아니야 우리? 찾았다 형사랑. 3일이면 많이 알았어. 3일이면 맞아. 거의 가족이지. 잠깐만 야 너 나야 그렇다 치고 나이도 먹었다 하지만 너무 막상 거 아니냐 이 정도 말이면? 아니 방송에서는 뭔 말이든 해도 된다면서. 아니야 아니야 너무 빼는 거 없이 말을 재밌게 잘한. 오 별로? 안경 쓰니까 느낌이 되게 다르다. 그지? 더 젊어지는 느낌. 아직 그게 아니라 더 어려 보인다는 거지. 칭찬인데 왜 그래? 긁히는 거지. 근데 나의 진짜 진심을 얘기하자면 나는 솔직히 일단 내 또래들은 솔직히 남자들로 안 보여. 불화까지 말고. 불화까지는 마. 아 근데 진짜로 이건 근데 진심이야. 그럴 수도 있지 주위에서는. 내가 어리니까 어. 뭔가 나를 어른스럽게 해줄 수 있는. 아 포용력이 있네. 리드하고. 포용력. 오빠는? 연상 영화 동갑. 지금은 연상 만나면은 안봄 이런 거 생각해야 돼서 안 돼. 농담이고 나이 차이는 상관이 없어. 보통 쉬면은 뭐해? 자 밖을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것도 약간 스토리가 있어야 나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한없이 자는데. 주위에 친구가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친구가 없어. 부산에 사. 아 부산 고향이야? 응. 뭐 말을 하지 그랬었네. 미안해. 너 무슨 사투리 봤어? 고향 어디야? 서울이야. 아 뭐야 아는 사투리 한번 해봐. 팍 죽이뺄까. 응? 나 잘 못해. 죽일까? 아, 농담이에요. 연애하면 좀 나가는 스타일. 나가 안 나간다 했지? 집순이라 했지? 아니 연애하면 다르지. 연애하면 나가야 돼? 집에 있어도 되는데 나가면 좋잖아. 나가면 좋지. 그럼 넌 BJ 하면서 공개 연애를 할 거야? 장비를 정지합니다. 비공개 연애할 거야? 공개 연애할 거야? 정지하겠습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아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 싸지 마. 응? 싸지 마. 아니 싸면 싸야지. 근데 말이 좀 그러네. 아니 죄송. 알았어. 나 좀 말 잘 들어. 진짜 급하면 가. 진짜 곧 나올 것 같아. 진짜 못 찾겠으면 쌀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결혼 언제 하고 싶은데? 결혼? 생각이 있어? 있어 있다, 있긴 없다. 있어 있다. 있는데 연애부터 하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은 어 이 여자다가 이 남자다 이게 딱 띠링 한데 그러니까 띠링 안 한 거 보니까 우리는 결혼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가 봐. 서로 쳐다봤다. 어, 안 쳐다봤으면 삐질라 그랬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밀어요? 미냐고? 네 왜 이렇게 약간 뭔가 아 술취도 미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약간 뭔가 저희 호칭 뭐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이라고 계속 할 순 없잖아. 뭐 삼촌까지 생겼으면 삼촌이라고 하면 되고 아저씨같이 생겼으면 아저씨라고 해도 되는데. 아 내 자유로 호칭은? 내가 뭐 불러달라고 하는 거 내가 불러 너무... 아니 혹시 오빠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기분 나빴어 선생님부터. 오빠는 기분 안 나쁜가? 그럼 당연히 오빠라고 부르면 좋아하지. 아 알았어 그럼 오빠라고 할게. 내가 빨리 듣지 지금. 뭐?
빨개졌지. 봐봐. 만져봐도 돼? 살짝 대봐도 돼? 뜨거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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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강아 개를 만지듯이 이렇게 만지네. 어떻게 이게 그렇게 돼? 강아지 이렇게 만지지. 아, 그렇게 만지는구나. 화장실 갔다 와도 돼? 어, 갔다. 지금 괜찮아? 응, 괜찮아. 더 이상 못 참겠어. 아, 빨리 가. 못 됐어. 빨리 싸. 고마워. 아니, 천천히 싸. 아니, 천천히 싸. 화장실까지는 내가 알아서 조절하면서 하면 그것까지는 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좀 피날레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지? 알았어, 피날레 알았어, 이거. 갔어, 갔어.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자. 약간 취하긴 했는데 아까 오빠는 몇 점이라고 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아, 거짓말 좀 하지 말고 10점 맞아. 아, 12 맞아. 아, 진짜? 지금은 9점. 9점, 9점. 처음에는 되게 약간 되게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하니까 아닌 것 같아. 응, 아까 우리 형은 8.5였어, 시오정. 그러고 나도 9점 안 해, 이씨. 안 해! 나도 안 해, 그럼. 아, 이거 모기 잡는 끈끈이 만져가지고, 씨. 왜 이렇게 오래 써? 아니. 모기 잡는 끈끈이가 붙었어. 그 화장실에 놔달라 했더니 끈끈이. 왜만 취했다니까? 떨구면은 먹는 거? 벌쭉. 대답 못해도 먹는 거. 언제 가나하고 싶어? 어, 근데 진짜 솔직하게 못해서?